조합제 TBC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9일 새벽 5시입니다. 어제 나훈아는 인천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연초에 공개 편지를 통해서 은퇴를 시사했는데 어제 콘서트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그옆 동네 수원에서는 떠오르는 별인 황영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마 노래 실력이 최고라고 보이는, 최고로 제가 평가하는 나훈아 황영웅 콘서트의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황영웅 가수가 수십 년 뒤에는 오늘의 나훈아 가수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했습니다. 어제 저는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이어진 황영웅 콘서트 봄날의 고백을 구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콘서트에 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작심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압도적 가창력과 진행력을 보여준 아주 폭풍 같은 콘서트였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흥겨운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노래는 슬픈 거, 신나는 거, 느린 거, 빠른 것등 다양했고, 벌써 나이 서른이고 데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노련미가 느껴질 정도의 자연스러운 입담은 5천 관중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했습니다. 노래 중간중간에 토막 영상을 끼워서 쉬어갈 시간도 주었습니다. 촌스럽다거나 자위적이란 느낌이,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는 완벽한 콘서트였습니다. 제일 근사하게 보인 것은 황영웅 자신이 노래와 무대를 즐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무대에서 관중석으로 내려와 한 바퀴 돌면서 환호하는 군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남행열차 등을 열창하니 체육관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배호 노래를 몇 곡을 불렀습니다. 자신과 중저음이 아주 비슷하다면서 닮고 싶은 가수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단명까지 닮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경연 때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의 아픔이 다시 기억되곤 했습니다. 그의 팬 가입자 수는 5만 명을 넘겼는데 질적으로 다른 팬들과 다릅니다. 잘 나갈 때 팬이 된 것이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 우승을 앞두고 하차하여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고 있을 때 의분심과 동정심으로 결속한 조직이라 동료애가 대단하고, 그런 분위기를 어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관중들의 매너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또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 복잡할 수도 있는 현장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관중은 보니까 9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가 주류였으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거나 살고 있는 분들이 황영웅 가수를 특히 좋아한다는 것은 뭔가 이 콘서트를 성숙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팬들로부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 책을 잘 읽었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넓은 신뢰를 꽉 채우는 성량이 대단했습니다. 중점 고음을 오고 가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편하죠. 목소리가 좋으면 듣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야말로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가수가 이 사람입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뽐내는 그런 호기도 부렸는데 그게 또 좋았습니다. 어제 황영웅은 신곡 해바라기도 선을 보였습니다. 어제 부른 노래는 비나리 영영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미운 사랑 엄마의 노래 왜 울어 마지막 잎새 꽃비 꽃구경 당신꽃 아이라의 백년의 약속 등 선곡도 참 좋았습니다. 그 끼와 기가 그대로 관중들에게 옮겨와서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참 어려울 때 확인된 황영웅 노래의 신비한 치유력은 콘서트가 끝난 뒤의 오랜 여운으로 이어져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콘서트를 보고 나오면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곤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콘서트도 따라가면서 다 들을 작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콘서트도 좋았지만 이번은 더 좋아졌다는 평이었습니다. 봄날의 고백 콘서트는 울산에서 5월 4일에서 5일, 울산은 황영웅 가수의 고향입니다. 서울은 5월 10일에서 12일, 3일 동안 합니다. 창원은 5월 18일에서 19일, 대전은 5월 25일에서 26일로 이어집니다. 저도 기회 있으면 몇 번 더 가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